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었죠. 그런데 바로 오늘 38일 만에 중3과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됩니다. 오랜만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화상으로나마 만나게 되는 날인데요. 처음 진행되는 온라인 개학이다 보니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신학기를 맞이하는 설렘은 그대로였으면 좋겠고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지만 또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총 1,384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들 또 현재까지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최영지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발병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5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1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강남구 유흥업소 종업원 2명을 포함해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에서 6명, 인천에서 4명이 확진됐습니다. 완치해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82명이 늘어 모두 6,776명입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8명 늘어 모두 200명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어제는 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수도권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서울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9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를 주요 발생 원인으로 보면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가 2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관련 98명, 구로구 교회 관련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어제 두 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90대 경기도 거주자인 이 환자는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이 환자 역시 첫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유흥업소와 학원 등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나오면서 2차, 3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44번, 51번 환자는 하루에 수백 명이 드나드는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118명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1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0명의 감염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초구 32번 환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도 가족을 돌보던 가족 자녀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2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사례 중에서도 또 강남 유흥업소 관련해서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시내 유흥업소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요? 네, 서울시가 룸사롱과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00여 곳에 대해서 오는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이들 업소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 2천여 개 이르는 유흥업소 중 20%인 422개 업소만 영업 중이었지만 이마저도 밀접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서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좀 미리 했었어도 괜찮았을, 꼭 필요했을 조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경기도와 18개 시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네요. 네, 경기도가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오늘부터 신청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를 제외한 30개 전체 시군민에게 5만 원에서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달 24일 이전 기준으로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최양지입니다. 네, 서울시 상황실 연결해서 최양지 기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슈들 살펴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의 구균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사흘 연속 50명 안팎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생 경로라든가 그 양상을 이제는 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사흘간 새롭게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49명으로 한 10명 정도 안팎으로 이제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달 2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망자 발생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어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고 해도 이 사태가 좀 빠른 시일 안에 진정될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제 저녁 사망자가 4명 추가되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204명으로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감염자들 가운데 사망하는 비율인 이 치명률도 2%대로 올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첫 사망자가 2월 20일에 나왔고 그 후로부터 30일 만인 3월 21일경에 이 100번째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가 이후에 200명대로 급증하게 된 건 18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까지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고 또 중증이거나 위중한 상태를 나타내는 환자가 현재 8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이 치명률이 3%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치명률이 2%대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 3%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 다른 외국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치명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 80세 이상 고령 확진자의 치명률을 보면 현재 20.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한 85세 이상 환자의 치명률과 비교해보면 28%대, 이탈리아는 31% 선으로 우리나라보다 한 1.4%, 그러니까 1.4배에서 1.5배 정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 수평적으로 좀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치명률이 좀 그렇게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세 이상의 치명률이 지난 한 달 사이에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당장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감염자, 특히 고령 감염자의 이 감염을 차단하는 게 예. 신규 확진자 수 증가와 또 치명률 상승을 좀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젊은 층은 이 고위험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되도록 하는 걸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도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런 감염을 줄여서 이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접촉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이 자가 격리자의 동거, 가족, 동거인이 만약에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이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한다거나 네. 또 말라리아 치료제인 이 하이드록시클로퀸 투약, 또 혈장 치료 방안 등 좀 더 적절하고 좀 즉각적인 치료법을 찾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그 혈장 치료를 통해서 또 중증 환자 두 분이 완치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고 지금 여러모로 좀 애를 쓰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벌써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피로감도 많이 누적이 되었을 텐데요.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이른바 2차 파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열흘 정도는 더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2차 파도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입니다. 네. 수도권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인구 밀도가 높고 또 증상이 가벼운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는 건데요. 수도권에서 이 집단 발생이 걱정되는 케이스를 좀 뭐 상수와 변수 이런 식으로 나눠보자면 네. 그나마 가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바로 해외에서 들어온 내국인, 외국인 입국자들의 경우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 800여 명 가운데 검역에서 이제 확인됐던 300여 명을 제외하면 지역 사회에서 확인된 사례가 한 500명대에 근접했고요. 네. 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은 상위 3개 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 등 모두 수도권입니다. 그만큼 이 해외 입국자들과 이후에 접촉한 지인, 가족 등 이 2차 감염, 그러니까 2차 감염으로 인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도 많은 건데요. 네. 이 수도권에서 2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수치는 충남 천안의 이 줌바 댄스 워크숍 관련 확진자 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한마디로 웬만한 대규모 집단 감염과 맞먹는 전파가 이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또 그 입국자들과 관련해서 발생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사증 면제 또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한 148개 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호주, 캐나다, 태국, 프랑스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요즘 이 해외 유입 사례 관련해서도 큰 문제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계속 우려가 됐었던 젊은 층의 놀이 문화라든가 또 유흥시설 이런 경로를 통해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SKT와 통계청이 분석한 지난 주말에 어떤 유동 인구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예,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4일 하루에 그 인구 이동량이 한 1,354만 건 정도가 되는데 이 인구 수로 합하면은 한 52만 명이 이 주말 동안 움직였다는 그런 수치가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젊은 연령층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죠. 이 명동과 강남역, 홍대 입구역 같은 곳과 또 벚꽃 꽃놀이 명소 같은 여의도, 한강 변 남산 인근 지역의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네. 특히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와 관련된 감염도 이제 2차, 3차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이 그 역학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그 종업원 한 명의 접촉자만 한 110여 명 정도 되고 네. 특히 이곳이 하루 평균에 한 500여 명 이상의 손님과 직원들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대형 유흥업소라는 밀폐된 그 구조 특성상 좀 더 좀 밀접한 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서울에는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같은 유흥업소가 한 2,100여 곳 정도에 이르고 네. 그 코로나19 사태 후 한 80% 정도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400여 곳이 영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 서울시가 부랴부랴 이 다른 유흥업소들의 영업을 오는 19일까지,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날까지 사실상 중단은 시켰지만
이게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흥업소 특성상 이 접촉자 전부를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신천지와 일부 교회 했던 것처럼 좀 더 강력한 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 현재로서는 이 철저한 자가 격리 수칙과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시민들의 어떤 좀 자발적인 운동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서울시 상황실 기자와 이야기 나눌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흥업소에 대한 이런 강화된 조치는 사실 뭐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미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자, 오늘부터 중3과 고3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도 학교도 그리고 학생들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가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온라인 수업 준비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화상으로 서울 신현고등학교 선생님 연결해서 직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진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황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온라인 수업 첫날인데요. 수업 준비는 다 마치셨나요? 네, 저희는 이제 계약 연기된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결정했고요. 예. 그다음에 각 교과별로 과제 제시나 뭐 수업 등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고3 학생들의 온라인 카페 가입을 완료한 상태고요.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오늘 이제 온라인 계약이 다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행이네요.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수업을 녹화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그 온라인 카페를 베이스로 해서요. 그 카페에다가 게시판에 텍스트나 온라인 수업 과제 등을 올려놓는 형식을 사용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또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수업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선생님들 재량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나 보죠. 뭐 쌍방향으로 실시간 네.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미리 녹화를 한 영상을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황재진 선생님의 경우는 미리 영상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영상 제작할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일단 우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랑 같이 호흡을 섞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호흡 속에서 저는 이제 배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은 그 부분에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 수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생동감이 좀 떨어지는 게 가장 어려웠고요. 또한 저희가 영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영상이나 음향의 질이 아무래도 좀 그 전문적인 것들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좀 문제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셨는데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았는지 그 출결 사항은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네, 저희가 온라인 수업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도록 다양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글에다가 댓글을 이제 단다거나 아니면 Q&A 게시판을 저희가 만들어서 질문을 올리거나 다른 학생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또는 이제 과제를 수행하게끔 만들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 계약 시에 제출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수업을 듣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뭐 PC라든가 노트북, 태블릿, 뭐 이런 스마트 기기들로 수업을 듣게 될 텐데요. 사실 이런 그 스마트 기기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기기 지원은 다 완료가 됐는지요? 네, 일단 고3이 우선 계약했기 때문에 고3을 우선으로 해서 지난주 초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기기는 모두 다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나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해서는 기기 보급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수업 준비도 순조롭게 잘 마무리를 하셨고 앞으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혼란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세요? 일단 오프라인과는 달리 이제 온라인은 학생들이 직접
이제 능동적으로 접속을 해야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만으로 이제 수업을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수업 참여를 독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의 역할도 크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교실에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제 온라인 상으로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실까요? 네, 뭐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특히 제가 이제 고3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3 학생들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일이니까 누군가에게 특별히 더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면 앞으로 아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업 준비로 바쁘신 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신현고등학교 황재진 선생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학교도 교사도 학생도 다들 걱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강의를 준비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많은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 대신에 EBS 강의를 듣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약 95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교육부는 이 EBS 프로그램에 원격 수업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유은혜 장관이 직접 점검 사항을 준비했고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 학습터의 동시 접속 인원을 300만 명대로 증설했습니다. 네. 실제로 어느 고등학교 3학년의 이 원격 수업 시간표를 좀 살펴봤더니요. EBS 강의를 활용한 내용 그리고 수업이 대다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1교시는 EBS 강의를 보고 이 댓글 등으로 소통하는 문학 시간이었고 네. 2, 3교시는 강의와 문제풀이를 섞은 수학, 또 4교시는 학년 공동수업으로 영상을 보면서 수행하는 또 체육 수업이 있었고 6교시는 수능 특강을 보고 이 교과방, 그러니까 단체방에다가 이 질의 응답을 하는 방식 등으로 수업이 개설돼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원격 수업은 이 등교처럼 실시간으로 출석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재량껏 자기 학습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예, 출석 체크만 해놓고 옆에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좀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하는 등 이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많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미 학습 공백 기간이 길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학습별로 이제 그러니까 학생별로 학습의 그런 수준 차가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의 자체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학생 수준과 전혀 맞지 않은 강의 내용으로 수능 준비 자체에도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네. 저도 이 그 온라인 계약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진행을 하는 것이 당연히 최선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 현장에서의 수업과 비교했을 때 몰입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구균진 기자가 짚어준 것 처럼 그 학생별 수준 차에 맞추어서 어떤 그 맞춤형으로 관리가 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네. 선생님도 학생들도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수업을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원격 수업에 참여할 학생들에 대해서 뭐 기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준비 작업들도 잘 마무리가 됐어야 했을 텐데요. 조금 전에 그 황재진 선생님께서도 여쭤본 부분입니다만 다른 학교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일단 교육부는 스마트 기기 대여를 원하는 이 22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기기 대여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청의 지원이 늦어진다든지 해서 이 학생들에게 좀 늦게까지 스마트 기기 지원이 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학생들 수가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추가 조사와 추가 지원이 지금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단순하게 기기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학습 도우미를 파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그러니까 참학단체는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 스마트 기기를 좀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있고 네. 또 옆에서 그런 자녀들을 케어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의 그런 가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학생 옆에서 원격 수업의 진행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를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파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원격 수업이라는 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그런 대안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와 또 학생 간의 디지털 환경 격차라는 것 때문에 좀 불안감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위기, 뭐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국 기자의 마지막 말이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개선하고 다듬어서 어쩌면 앞으로 또 우리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새로운 하나의 방식, 하나의 대안으로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좀 불편한 점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시스템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구균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 특히나 이 경제 관련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은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해외 유입 환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입국 강화 조치들을 내세우고 또 국경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단순히 뭐 질병을 막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봉쇄라는 표현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봉쇄라는 자체가 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심각하게 전에는 최초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봉쇄령 카드를 꺼냈을 때 이제 강력 반발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네. 아예 내수가 단기간에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봉쇄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유럽을 보면은요 상황은 조금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워낙 유럽의 확산세가 심하고 악화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초긴장 모드로 갔는데 최근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 피크,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유럽 국가별로 이 봉쇄와 봉쇄 완화가 약간 나뉩니다. 가령 지금 스페인이라든가 오스트리아는 네. 거의 지금 완화 쪽으로 이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출도 자유롭게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고요. 프랑스도 조심스럽게 이제 풀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에 뭐 수장이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하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스웨덴은 당초에는 집단 면역 실험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국민의 절반이 감염되면 자유롭게 바이러스는 뭐 끝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을 썼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사태가 악화되니까 오히려 뒤늦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봉쇄 쪽으로 강한 봉쇄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 그래서 현재 유럽은 이렇게 한 곳은 봉쇄, 한 곳은 완화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면 중국에서 드디어 우한 봉쇄가 풀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풀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막판 스퍼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입국 금지하는 나라에 준해서 우리도 이제 타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에 대한 강화 조치를 하면서 마지막 해외 유입에 대한 부분을 강력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만 이야기가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뭐 기업 또 그렇고 자영업자분들도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버티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많은 뭐 투자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은 V자 반등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질병이 치료가 되면 반등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다시 바로 올라갈 거라는. V자 급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과거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최근에 세계적인 전염병들에서는 신종 플루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네. 거의 V자 반등을 해서 전문가들의 다수는 이번 코로나19도 V자 반등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네. 문제는 코로나19가 점점 지속되고 그 충격이 가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네. 이 최근에는 U자 혹은 L자로 장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회복이 더딜 것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신용대출도 해서 이런저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메우고 있죠. 그런데 네. 코로나19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빌려줬던 돈, 지원했던 이 돈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이 상당히 길게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V자 반등을 예측했을 때는 코로나19가 적어도 3, 4개월 내 1분기, 2분기 내에는 해결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 V자 반등이었는데 네. 이게 자칫 정말 자칫 뭐 아직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1분기, 2분기 이상으로 예. 이 잡히지가 않고 백신 개발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에 기업들 몇몇은 도산할 수가 있고 거기에 또 고용 문제까지 오게 된다면 실직이 돼버리면 만약에 뭐 올 10월, 11월에 코로나19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직장 잃은 분들이 바로 취업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V자 반등보다는 U자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L자로 장기 침체가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방금 관련해서 이제 그 버티기도 힘들다는 얘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이제 지금 버티기를 돌입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만큼 충격이 두 배, 세 배씩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뭐 기업이고 자영업자고 지금 힘들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정말 뭐 어느 정도로 힘든 상태인지 특히나 뭐 업종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 이제 설문조사 업체에서 했는데요. 가장 힘든 다 힘들죠. 다 힘드는데 뭐 네. 여행, 숙박 서비스는 아마 엄청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고요. 업종별로 네. 좀 보니까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가 진짜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단기 폭락에 맞아요. 뭐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 운수 같은 경우도 차도 거의 지금 모든 기업 100%가 힘들다고 대답한 것이요. 네. 현대차가 초반에 한번 셧다운했다가 다시 가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제차 또 셧다운에 아마 돌입하게 될 그럴 국면에 있고요. 예. 지금 자동차 업종 미국과 유럽은 공장 돌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멈춰서 있다. 운수도 당연히 힘들겠죠. 지금 이동이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조선 중공업, 금융 보험까지도 실제로 또 이 불똥이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채권 시장으로 회사채 시장으로 튀어오면서 전 업종이 지금 다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기업의 상황은 이러하고 또 이 자영업자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면 이 최근에 그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이 지금 역대 최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 아마 대부분 신용 대출도 받았겠지만은 지금 상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잖아요. 네. 그 후순위를 사업자 대출로 받아가지고 아마 거의 집 한 채 100% 대출을 지금 받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버티고 있는데요. 2월 말까지 통계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3조 원 가까이, 2조 원 네. 이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5대 은행들 보면 뭐 거의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로 네. 지금 채워져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5대 은행들에 나오고 있고요. 네, 화면에 나오고 예, 있네요. 예, 작년 2019년 말, 그다음에 올해 2월 말 같은 대비를 해보고 있으면 다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근데 더 적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이 요즘 대출 규제가 되게
심하게 하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정말 저런 식으로까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극도로 어려운 상황들을 네. 겪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그래서요, 지금 그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어떤 이런 세제 쪽에서의 혜택을 가장 원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아직까지 법인세 감면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했었던 4차 비상대책 회의에서는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 만약에 우리가 원리금을 납부한다면 예. 원금은 일단 두고 이자 납부만 하면서 네. 최대죠 이 부채 이런 것들을 1년 정도는 좀 유예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방안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또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채무가 굉장히 큰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특정 정도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러니까 원금은 일단 두고더라도 이자만 갚아 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단기간에 버티기 돌입을 그럴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단기 대책이든 장기 대책이든 지금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분명히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경제적인 어떤 지원책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임은 명확해 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태가 IMF 외환위기 이후로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최악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도 있던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우리가 20년, 30년 내로 이제 한 40년 내로 걸펴보면은 이제 크게 세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었습니다. 80년대 네.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그때 막 유가가 대폭등을 해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고 그다음이 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이 2008년 말 미국발 부동산에서 터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 상황은 일단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보다는 충격은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속된다면 아마도 97년 외환위기 그 다음이었던 98년도 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좀 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어제 관련해서 한국경제 이런저런 이제 분석들을 내놓았는데 네. 아직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성장은 예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네. 이제 정부는 기존의 2.4를 아직은 수정하지 않고 있어요. 2.4%. 근데 네. 한국경제연구소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역성장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마이너스 2.3%에 대한 성장도 이제 내놓았고 물가도 거의 뭐 0.3% 뭐 별거 아니 아예 물가가 안 오른다는 것은 성장도 멈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실업률도 거의 4% 이상 갈 정도로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했고요. 실은 한국경제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계에서는 이미 올해 뭐 마이너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둬야 된다.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전망치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피크를 보고 내놓는 거거든요. 예. 코로나19가 어디가 정점이다, 어디가 정점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하나 우리는 지금 정점이 아직 조심스럽지만 지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재확산이라든가 재발이 나오면 이제부터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방역이 실은 어떻게 보면 최선의 경제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50명 밑으로 그래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밑으로 이걸 지속해야 실은 더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니까 지금부터는 이 재확산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이게 방역 대책이면서 또 경제 대책입니다. 뭐 얼마 전에 강남 유흥업소에서 막 그렇게 몇백 명 또 우려가 될 정도의 그런 상황들 아직 그러게요.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거 한번 터지면 방역도 무너지지만 경제도 함께 무너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역이 네. 최고의 경제 대책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그 다른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역성장을 점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만 마이너스 2.3% 정도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해외의 경우에 가장 많이 그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중국과 미국은 워낙 대국이기도 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는데 두 경제 대국 모두가 아마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네.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중국의 통계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거의 8만 천 명에서 지금 멈춰 있단 말이죠. 확진자 수가. 네. 그렇다면 그다음은 이제 G1, 현재 패권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 빨리 정점을 좀 확인했으면 하는. 실은 그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뉴욕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가 이번 주 내로 조심스럽지만 정점을 볼 수 있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뉴욕 증시가 거의 7% 넘게 대폭등을 했거든요. 했죠. 네,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정점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가 다시 또 악화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많이 경제 쪽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미국이 언제 이게 꺾이느냐, 이 그래프 자체가 언제 꺾이느냐를 좀 확인한다면 이제 그때 아마 많은 경제 연구기관들이 그걸 바라보고 올해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나올 것인가가 곧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그 미국 시장이 폭등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좀 성급한 발언이었던 네.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뭐 바로 하루 사망자 증가폭은 또 최대치를 맞습니다. 기록했고, 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뭐 상황이 계속.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네.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또 시장 경제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새 공제 방안을 내놨네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계속해서 비상 경제 대책 회의를 하고 있고요. 네. 벌써 1차, 2차, 3차가 나왔고 어제 4차 경제 대책 회의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어제 4차 경제 대책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띈 것이 선결제 선구매가 나온 것이에요. 이제 선결제가 뭐냐면 최근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서 착한 소비자 운동이 이제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착한 뭐냐면 소비자 운동. 네. 어디 가서 설렁탕 가게 집에 가서 네. 설렁탕 한 그릇 뭐 만 원이라고 치면은 10만 원을 결제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결국 내가 이 집에서 앞으로 아홉 그릇은 더 사 먹을 테니까 현재는 한 그릇 먹지만 워낙 지금 유동성이 힘드니까 네. 10만 원 이렇게 선결제를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거의 선결제, 선구매, 뭐 그 건설 투자 합쳐서 3조 원 이상을 하게 되고 이 선결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의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걸 좀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그런 내용이 어제 대책회의에 담겨 있었고요. 또 하나가 어쩌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가 있을 텐데 네. 직장인 셀러리맨들은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네. 연말에 이제 정산하고 이제 세금을 털게 되는 반면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이 네. 굉장히 부담되는 달입니다. 이제 소위 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은 5월에 개인 소득세 납부 또 종소세 납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 맞아요. 전체 700만 명의 이 납부 기간을 종소세 납부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까지 연장이 되게 되니까 예. 이런 점들은 꼭 기억을 하셔서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막 가게 하시는 분들 5월에 막 세금 계산하고 정신 없잖아요. 5월에 또 목돈 마련해서 세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네. 3개월 연장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이 밖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저히 최근에 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상황이 혹은 가게가 악화돼서 네. 이 빚 부담이 커졌고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은 빼고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프리 워크아웃 비슷하게 이 다양한 그런 어떤 빚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4차 이 경제대책에 담겼고요. 또 하나 또 보면은 코로나가 직격탄 맞았던 뭐 음식업종, 외식업종, 또 항공업종, 고용업종에서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원래는 소득공제율이 뭐 15% 많아야 30%였는데 네. 요 3개월에 안에서 최대 80%까지 소득공제율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물론 두 개가 약간 충돌되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지만 또 공연장에도 가야 되는 이게 두 개가 충돌되기는 하지만 예. 거리를 두면서
이제 이용을 좀 해달라라는 좀 그런 것들 해서 이런 카드 소주 공제율도 거의 최대치 80%까지 다섯 배 높여서 한다는 것도 또 하나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공연장에 가서 뭐 좌석 사이사이를 뭐 한두 좌석 정도 비워놓고 2m. 네. 예, 네. 2m를 지키는 방식으로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또 그런 전략으로 이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그동안에 그 정부 비상경제회의에서 뭐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는지 주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짚어보면 네.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4차가 됐고요. 방금 4차 내용은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앞에 1차, 2차, 3차 내용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이제 1차하고 2차는 합쳐서 소상공인분들, 그다음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안정 쪽, 그다음에 이제 민생경제라고 해서 사회 저소득층 힘든 분들에 대한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었죠. 그래서 1차, 2차 나오고 뭐 최근에 금융시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가장 먼저 좀 지원하는 방식이 나오게 됐고요. 네.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이제 그런 회의입니다. 지금 이 재난 긴급 지원금이 어떻게 되고 있나, 긴급 재난 지원금 상황을 좀 보면, 예. 원래는 이제 하위 소득 70%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야 이 국회에서 다 전 국민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선회가 됐습니다. 예,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었잖아요. 예, 기울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럼 정부안은 뭐지 이렇게 됐는데 현재 정부안은 최초에 나왔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했던 그 안을 일단은 국회에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정부안이 수정돼서 100% 안을 보낼 것 같지는 않고 정부안은 기존의 70% 전체 국민의 안을 보내게 되고 아마도 이건 제 예상입니다만 예. 4.15 총선 후에 이제 그 여야 국회에서 그거를 받아서 수정하면서 100%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국 통과돼야 될 부분은 의회, 국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까지다. 또 그렇게 되니까 이 소상공인분들도 그렇고 그 기존에 이제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셀러리맨 분들 막 그걸 뭐 종부세 납부자로 할 것인가, 공시가격 네. 6억 원 이상 집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테일을 얘기할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늦추고 큰 폭에서 그냥 아마 형식적 차원에서 70% 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네. 높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평론가께서는 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될 가능성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이제 1차 추경 같은 경우도 너무 또 이게 얼마 전 일인데 먼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요. 코로나19 충격이 너무 커서 1차 네. 추경은 이미 통과가 됐었죠. 11조 4천억 원이었었고 그때 이제 바로 또 의회에서 받아줬고 그럼 2차 추경은 뭐냐 하실 텐데 2차 추경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 재난 긴급 재난 지원금을 해결하기 위한 원 포인트 추경입니다. 예. 이 하위 70% 안으로 할 때는 9조 1천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게 이제 100%로 하고 액수에 따라서 10조가 될지 11조가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은 바로 재난 긴급 지원금으로 사용이 되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 뭐 사회 경제에 뿌려진 건 1차 추경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아마도 바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총선 이후에는 3차 추경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한 GDP 대비 10% 이상, 한 15%가량 그렇다면은 큰 틀에서 적어도 한 150조에서 200조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는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 좀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지금 미국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는데 네. 그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네. 언급이 됐었다가 약간 보류가 됐었다가 다시 이제 최종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방역 한류라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진단키트 나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네. 진단키트 달라고 거의 100몇 개국이 좀 줄을 서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정부는 어느 나라를 먼저 줘야 될지 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힘든 부담이어서 정부 당국도 기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좀 뭐 예. 6.25 참전이라든가 이런 것뿐 그다음에 네. 또 아프리카
또 굉장히 열악한 국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 먼저 또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그런 와중에 네. 또 이런 방역 한류, 한국의 뭐 의학계 수준이 진단 네. 키트가 이렇게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